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명히 한방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모멘텀 중에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센 거는 세계 판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지금 엎어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수 대비해서 같이 밀린 거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막 크게 막 셀트리온 지금 너무 좀 결과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뭐 지수 앞에 뭐 장사 없듯이 이거 같이 좀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잡아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가치 있는 종목을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아이고. 자, 이렇게 쓸게요. 셀헬로 쓸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은 뭐 분위기가 최근에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상승을 나오고 여기서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있는데 이거는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수가 밀렸는데 뭐 누구만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이참에 평단이 높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16만 원 안쪽까지, 안쪽이에요. 뭐 15만 원대 이렇게 16만 원 안쪽에는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평단을 맞춰 놓으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점에 계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올라갔다가 한 번, 두 번을 만들고 다시 한 번, 세 번을 만들면은 좀 크게 갈수 있는 차트적인 위치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세 번을 통해서 좀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좀더 올라갔을 때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뭐 금요일이라든지 목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부터 좀 개인들의 물량이 나갔고 이제는 좀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기관들도 금요일날 수급이 들어오고 뭐 금투에서도 들어오고 연기금에서도 들어오고 뭐 사모펀드에서 들어오는 부분 이거는 아직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은 항상 좀 기관들 움직임을 우리는 좀 체크를 할 수밖에 없고 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내가 만약에 뭐 신용을 땡겨서 저는 신용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신용을 땡겨서 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버티기가 좀 버거우실 수도 있어요. 뭐 계속 뭐 이자 내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신용을 안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다리고 나면은 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신용을 써서 버티는 거랑 그냥 내가 개인 그냥 뭐 이자 안 내고 이렇게 내 돈으로 그냥 버티는 거랑은 굉장히 좀 다르기 때문에 이자가 좀 생각보다 많이 세요. 신용이. 그래서 저는 좀 이거는 뭐 이자 내고 나면은 좀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다. 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신용을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좀 선택을 하시면서 잘 조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아요. 올해 들어서만 뭐100% 이상의 100% 넘게 뭐 폭등을 했고 셀트리온도 뭐 시가총액 뭐 50조 원뭐 이렇게 좀 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시면은 이 셀트리온 제품의 좀 해외 판매를 맡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자, 그래서 뭐 국내 판매를 담당하는 좀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치면은 시가총액이 거의 뭐 80조까지도 좀 넘었던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것 같고,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시총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좀 아직까지도 80조 원 위에서 좀 넘길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모멘텀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서 뭐 조건부 허가 신청 소식 자체가 좀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자극을 했던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이 임상 중인 항체 치료제는 단가가 높고 개발 중인 업체도 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해외 수출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허가 승인 신청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는 좀 2월 초 그때쯤에는 좀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건부 허가 승인이 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2월 초나 해외에서는 좀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뭐 셀트리온의 입장 같은 경우에도 뭐 분명히 국내에 공급되도록 좀 시각처의 모든 문의라든지 뭐 요청에 성실하고 좀 신속하게 응대를 하면서 좀 해외 허가 절차도 지금 계속해서 좀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국내 판매가 좀 이루어지고 뭐 국내에서 좀 결과 자체고 뭐 삼성까지도 결과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외 판매까지도 분명히 연결이 될수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뭐안 됐는데 해외에서는 판매가 되고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빠르게 국내 판매에서 좀 결과가 나와야지만 좀 해외 판매도 좀 속도를 더 붙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를 팔고 외국인들이 좀 외국인들 수급도 굉장히 봐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뭐 삼성전자를 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조금 많이 좀 사들이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으면서 좀 바이오 종목을 이제는 다시 외국인들이 좀 많이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바이오 종목을 이제는 좀 슬슬 담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아직 좀 지수 대비해서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냥 바이오 종목을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은 거를 보고 뛰어 들어간다라기보다도 좀더 올라오는 거를 보고 좀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는 지금 바이오 쪽은 다시 한번 또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나 기관들 수급을 이용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다. 왜냐면은 이만큼의 좀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고 믿고 좀 기다리시면은 결과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좀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챙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29일 마지막 날이 안 좋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1월달 시장 자체가 다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시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좀 수익적인 부분을 좀 내놓고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좀 움츠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좀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시장이 빠지면은 또 다시 움츠렸다가 이런 거를 좀 빨리빨리 타이밍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가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승패가 많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매매하고 뭐 12월 달에는 날에 300 가까이 이렇게 수익을 봐셨는데 좀 어제 목요일 금요일 손실만 500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 결국에는 조금 좀 안정적으로 안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말안 들으면 저같이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긴글을 쓰신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좀 시장이 좋아도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움직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만족할 만한 수익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인증, 1월달 인증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2월달에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 왜냐, 1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좀 시장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2월달에 지금 너무나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무조건 월요일 내일부터는 바로 당장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여러분들도 좀 너무 단타, 단기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좀 끌고 갈 거는 끌고 가면서 우리가 뭐몇 종목 정도는 좀 단타로 좀 여유롭게 그냥 돌리시는 것도 훨씬 더 수익 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우리는 매집할 종목 두 종목을 뽑아놓고 제가 방에다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을 사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뭐 말씀을 드리면은 좀 건강기능식품 지금 중국 쪽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좀 이슈를 받고 좀 여기서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좀 LNG 좀 관련해서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자체가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 앞으로의 기대가 되는 부분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기보다도 1분기 때좀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는 좀 골라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같이 좀 수익적인 부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뭐 해외 판매 이 정도는 좀 계속 끌고 가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에 좀 승인 뭐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 뭐 15품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부강약품도 이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있고 너무 많아요. 뭐 신풍제약도 이상, 그 다음에 종근당도 이상, 그 다음에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이상,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DW 1248전 같은 경우에는 2상 3상이 진행되고 좀 이상의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좀 3상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A상, 그 다음에 제넥시는 뭐 백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배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한국 릴리가 지금 3상, 그 다음에 대웅에서 다른 거에 좀 1상이 진행되는 부분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뭐 테라뷰틱스 같은 경우도 1상, 동화약품도 2상, 이뮨메드도 2상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허가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셀트리온이 레키로나주가 지금 허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제일 먼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15품목 중에서도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게 셀트리온 레키로나주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허가 완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에서 뭐 램데시비르, 그 다음에 이 베클로리주 뭐 정맥주사 뭐 용액이라든지 뭐 베클리나주 뭐 정맥주사 뭐 사용 동결 건조 분말이라든지 이 품목에 대해 두 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가 완료가 됐고, 일단은 뭐 이것보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이거 하나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이거는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내려고 하면은 정부에서 그냥 넉넉히 그냥 셀트리온 니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좀 정부에서도 좀 밀어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등등이라고 쓸게요, 여러분들. 또 이거 세 개만 쓰면은 또 이거 보고, 왜세 개, 저왜세 개밖에 안 쓰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이거를 말을 하면서 타이핑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흐름도 끊기기 때문에 좀 이렇게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좀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하셨다라고 하면은 뭐 빠지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잘 중심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실 텐데, 이게 내가 생각을 했을 때도 가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좀 옆에서 누가 산다 뭐 이게 지금 뭐 사는 게뭐 대세다라고 그냥 무작정 따라서 사신 분들은 분명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믿음이 있어야지만 좀 버텨도 좀 그냥 좀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버티실 텐데, 이런 믿음, 좀 내가 좀 공부가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버티는 것도 여러분들 못 버텨요. 공부가 부족했으면은, 종목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으면은, 이게 버티는 하루하루, 좀 지수 밀리는 거에 대해서 좀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러분들 이 종목은 뭐 나쁘지가 않잖아요. 셀트리온이 망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도 지수 대비해서 밀렸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좀 편안할 수는 없겠지만, 좀, 그래도, 다른 잡주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 나오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창 막판에 제가 방에서도 계속 2시 반 이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일단은 금요일 날좀 매도 물량, 반대매매에 대비해서 밀입한 물량이 분명히 많을 거고, 월요일까지도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신용 반대매매가 좀 쏟아질 수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월요일 내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좀 반대매매 좀 물량이 나간 다음에 확실히 바닥을 찍는 거를 보고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충분히 어떤 종목에 대해서든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항상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 반대매매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냐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급이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좀 반대매매 물량이 언제 나올 거고, 언제 나갈 거고, 또 언제 들어올 거고, 이런 거를 못 찾으시면은 진짜로 주식하시기에 굉장히 힘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맨날 이렇게 뭐 수익이 나기는 해요. 항상 안정적으로 잘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뭐 라이브를 통해서 뭐 비츠로테크라든지 라파스라든지 분명히 수익적인 부분도 좀 챙겨드렸던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인증을 보게 되면은 뭐 시원시원하게 잘 나요. 저희는 좀. 그래서 1월달 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크게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참에 여러분들도 시장에 눌렸을 때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매수를 하시고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수익, 나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빨리 오셔서 내일부터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투자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종목을 잡아보겠다라고 하면은 SK 네트워크 이런 거 빠졌을 때 여러분들 조금씩 담으세요. 이런 거 담으시면서 평단 관리 하시면서 좀 크게, 길게 보세요. 길게. 앞으로의 미래 발전이 가능한 좀 테마 자체,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셔야지, 아니면은 지금 시장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나가 떨어지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타로 돌릴 거는 단타로 돌리고, 우리가 가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할 거는 좀 모아가자 이거예요. 지금 뭐 빠졌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치 있는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좀 매수하시기에 굉장히 뭐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서도 뭐 분명히 뭐 나는 지금 위에 다른 종목에 좀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긴 해요. 계실 거긴 하지만 항상 이 엇박자가, 시장에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좀 3월 달에도 그랬지만 거기서 하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매매 자체가 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되돌리는데 분명히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좀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쿵짝쿵짝 박자를 잘 맞춰야지 엇박자 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항상 좀 박자를 잘 맞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K네트워크 이거 2차전지 충전소 진짜 많이 필요해요. 이거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 눌렸을 때 여러분들 조금씩 담고, 당연히 시장이 밀리면은 다시 한번 또 밑으로 빠질 순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또 비중을 살짝 평단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비중을 추가하시면서 좀 갔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내일 좀 건기식이라든지 LNG 이렇게 관련주로 좀 매수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좀 매수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보이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게 이런 거를 좀 빨리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뭐 시장 빠졌다고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심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주가라는 게또 올라올 거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시 좀 재충전해서 월요일부터 좀 파이팅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